어떤 곡으로 할지. 그 많은 가수분들 나오는 콘서트에서 아출을 했었는데 특별 무대로. 다 기죽였어요 네. 그걸로? 저희 팬분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팬분들 같이 다 따라 부르고. 아 명곡이니까. 아추가 워낙에 이제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대중분들도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신 곡이라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또 같이 팬분들과 하는 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300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안무라든지 저희 팬분들이 본인들 떼창에 약간 자부심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쉬는 구간 없이 그냥 계속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건 거의 없이 아~ 노래를 하는 게 그러면 굳이 노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거절하겠다 이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저는 그 생각거든요 나만 보면 해주고픈 얘기가 참 많아 진짜 많아! 대답하는 거 대화!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대답식 보통 해주고 싶은 음식이 많아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이렇게 음식 얘기해서 뭐 이슈가 되겠는데? 오징어 볶음 바르면 안 되니까 뭐 체육볶음 막 이런 거 할까요? 바르면 안 돼서 웃긴 거예요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앉아가지고 보면서 이랬어 뭐라는 거니? 뭐라는 거야? 또 뭐 없나? 나 그들 위해 몰래 감춰 놓은 애교도 있는 거 하면 보여, 같이 뿌잉뿌잉 같이 뿌잉뿌잉 300명이 애교해도 300명 애교라 근데 노래 시작과 끝나기 전에 300명이 해야 되는 행동이 한 40개가 넘네 이런 식으로 갔는데 긴장하고 있어야 된대 그게 알람 끝났어요? 아, 끝났어? 아 오징어요 그럼 또 일어나 아 너무 웃겨 내 맘에 꽃가루가 떠나 꽃가루가 떠나 오늘 러블리즈 1위 시켜야죠 러블리즈 1위 가자 저 팬미팅 때 수정이가 대답해준 거 보고 울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장염에 걸렸는지 맞아요. 조금 손발이 오그라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러블리즈 때문에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심정으로 연습을 했어요. 러블리즈 가스! 엄청 많다. 아니 근데 러블리즈가 팬이 많아서 그러니까 왔을 거야. 와, 다녀왔어. 나이대가 연령대가 좀 있어. 안녕하세요. 자, 20대 소리 질러! 자, 30대 소리 질러! 야, 우리 군필자들 네. 목소리가 자, 40대 소리 질러! 그 러블리즈 분들이랑 회의하면서 저희가 하나 낸 게 있어요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아, 이거 얘가 냈습니다, 전 아니야 얘가 냈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러블리즈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아, 러블리너스 분들이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귀여울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진짜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일단 연습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러블리즈 이거 도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추 러블리즈 내려. 내려. 잘했어. 나는 혼내야 돼. 잘했어. 안장님 힘내세요. 예. 러블리즈 안무르지 아추 자 이제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하나 간다! 응원법을 많이 넣었어요. 저희가 구호를 되게 어렵게 많이 넣어가지고 사전에 팬들과 리허설이 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과연 잘 따라해 주실 수 있을지, 잘 외워주실 수 있을지 좀 헷갈려 하실까 봐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야 봐! 나야 봐! 나야 봐!
마주보고 했잖아요. 너무나 눈에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게 막 이런 동작도 하고 막 눈도 감으시고 엄청 크게 외치시면서 춤도 막 열정적으로 추시니까 그때 진짜 뭔가 팬분들하고 같이 했다는 거에 약간 벅찬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짱이에요. 와 민수 씨 이제 서주시고요. 아추이 군가 버전을 본 것 같아요. 와 막 에너지가 넘치고 처음에는 저는 무서웠어요. 민수 씨 우리 둘이 갑자기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제 자빠질 뻔했어요. 처음부터 진짜 딱 일어났을 때 그냥 기선제압이 확 되더라고. 훅 들어오네요. 정말 공연하면서 정말 놀라운 건 아까 연습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보다 목소리가 세 배가 더 크게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오늘 다 러블리너스가 이렇게 단체로 춤추는 걸 처음 봤거든요. 오늘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 댄스 타임 할 때 진짜 이 중간에 그 단독 댄스 추시고 계속 화면 쓰면서 왜 그리 웃으셨어요? 아 너무 웃겼어요 진짜 뿌잉뿌잉 웃어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뿌잉뿌잉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오징어 볶음 먹고 싶어 우리 두 번째 앉아 계시는 김명석 심사위원도 뿌잉뿌잉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뿌잉뿌잉 하는 걸 봤어요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걸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만 이제 받아들이면 될 텐데요 김명석 작곡가 뿌잉뿌잉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두 무대 다 몰입했습니다 우리 러블리즈의 아추는 이렇게 예쁘고 하늘하늘하게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이 함성 소리는 군대 연병장 오는 것 같은 우렁차게 그러니까 뿌잉뿌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 함성의 카리스마와 열정이 저도 그 무대 안에 들어가고 싶게 생각하는 아주 멋진 힘있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깊어진 감정이 절대 흥이 차오르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순서 때문에 힘든 대결이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저렇게 우렁 막 굵고 사랑스러운 예. 함성 소리는 뭔가 네, 아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저는 오늘 러블리너스 분들 때문에 러블리즈가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심사평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정하게 세 분의 심사위원께서 심사평을 해주셨고 결과 발표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백분의 열정 평가단 러블리즈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생각되시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1번 윤민수 씨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생각되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열정 평가단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먼저 문가비 심사위원 러블리즈 바이브 바이브 대 러블리즈 문가비의 선택은요? 처음이 중요한데요? 유비수가 20점을 맞죠? 네요? 유비수가 20점을 맞죠? 성공합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 리아킴의 선택은요? 바이브냐 러블리즈냐 선택은요 러블리즈가 20점을 확보하면서 러블리즈가 20점을 확보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심사위원 김이나의 선택은요 20대 20 현재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균형이 변하겠죠 자 바이브가 유민수가 이제
다음은 작곡가 김현석 씨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도 하셨는데 김영석 작곡가의 선택은요? 선생님은 누구의 손을 떨었을까요? 심사위원, 허참 선생님의 선택은요? 바이브가 이제 학구를 하고 20점을 와, 대박. 여러분이 지금 학구를 하게 됩니다. 아, 최종 점수를 확인하기 전에 각 팀의 지인들이 이제 출석 점수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양 팀의 출석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가수와 300명의 아티스트가 만든 최고의 무대 열정 평가단의 최종 점수 보여주십시오. 공개합니다. 양쪽 174대 81, 81대 174, 174대